바다 냄새 나네. 오늘은 명사십리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6월 첫 번째 6월 길이고요. 꽃길이고 해당화길 기대됩니다. 바다 냄새가 싱그럽게 나네요. 갯벌 냄새가 좋네요. 오늘은 백사장이 아름다운 명사십리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쯤이면은 해당화가 곱게 피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명사십리길 출발. 해당화 피는 명사십리길, 첫 수도 마실길 제6코스 명사십리길 출발합니다. 바람 맞으면서 자라는 고창 해풍 고추네요. 해풍 고추 금세 고추가 제법 많이 컸네요. 금세 빨갛게 익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도시민들 모시고 바닷바람 맞고 자란 말로만 듣던 바로 그 해풍 고추인데요. 산, 들, 바다. 정말 갈 곳 많고 볼 것 많은 고창입니다. 민물이 오면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지금 기온은 따뜻한데 차가운 습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안개가 생기는 거지. 해무지, 해무. 해무? 바다 안개? 난생 처음 해무를 맞아봤습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서해 동호 해수욕장과 90호 해수욕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해변길. 향이 너무 좋다. 바다 냄새나? 아니야, 꽃향이 나. 와, 정말 해당화 많다. 이거는 지금 열매도 이제 꽃 떨어져가지고 열매 맺힌 것 같아. 그치? 와, 벌써 이렇게 열매. 4km 정도 이르는 모래밭길 옆으로 바다 소나무 해송 사이로 해당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누가? 싫어한다, 좋아. 입 많이 따게. 광활한 모래가 펼쳐진 해변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그 옆 해당화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추억놀이도 할 수 있답니다. 용도 배수 관문에서 명사십리길을 따라서 쭉 걸어봤습니다. 저 앞에는 90호 등대가 보이고요. 가막섬이 파랗게 나무들이 녹음이 붙어가고 있네요. 바로 90호 배수 관문을 앞에 두고 있고요. 걸어오는 동안에 밀물이 많이 들어왔네. 동호회 용두 배수 관문에서 시작하여 90호 배수 관문에 이르는 해당화 피는 꽃길. 이곳은 명사 십리길입니다.